안녕하세요. 네, 이번 강의에서는 Node.js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웹 개발에서 Node.js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Node.js를 설치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의에서 Node.js를 이용을 해서 백엔드 개발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웹 개발에서 Node.js의 위치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클라이언트 서버 무엇인지 알고 있다 싶으실 텐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식당을 많이 예로 들거든요. 네, 이게 식당에서 어떤 식으로 주문을 받고 처리하는지를 간략하게 그려본 것인데요. 왼쪽은 손님이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주문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쪽을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가장 오른쪽은 주방이에요. 손님이 무엇인가를 주문을 하면 그에 맞는 요리를 만들어서 내주게 되죠.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식으로 조리하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뭐 스파게티 하나 줘 라고 주문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방에서는 어떤 손님이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스파게티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그 주문 명세만 보고 바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고객과 클라이언트와 주방, 서버 사이를 연결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서빙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서빙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해주는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HTTP 프로토콜이에요. 이 서버를 만드는 데는 다양한 언어들이 사용되는데요. 자바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죠. 뭐 자바를 쓸 수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도 있고 PHP를 쓸 수도 있어요. 예,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백엔드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서 Node.js를 설치를 해볼 거예요. 보통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엔드 개발을 위한 언어로 알고 있잖아요. 이미 내가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면 바로 백엔드 개발에 뛰어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엔드 개발을 위해서 따로 언어를 공부할 필요 없이 기존에 알고 있던 자바스크립트를 확장을 해서 백엔드 개발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Node.js를 설치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ode.js로 서버를 만든다고 했는데 서버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서버는 아까 앞에서 잠깐 살펴본 그림에서처럼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처리해서 되돌려주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실제 그 서버라는 컴퓨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버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실행되는 서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서버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즉, 서버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 거죠. 이 Node.js를 이용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게 서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처음 이제 Node.js를 공부를 한다면 일단 웹 서버를 만들어 보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Node.js를 이용을 해서 웹 서버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Node.js 하나만 가지고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강의에서는 Node.js와 함께 Express라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서버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자바스크립트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몽고DB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API를 만드는 방법도 함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Node.js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웹 개발을 하다 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이든 백엔드 개발이든 Node.js가 항상 나오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잠깐 살펴볼게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다 보면 이 자바스크립트가 아주 오래전에 개발된 언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웹의 탄생과 함께 거의 시작된 언어거든요. 그리고 이 언어는 처음에 개발될 때웹 브라우저 안에서만 돌아가도록 개발된 언어였어요. 실행되는 환경이 웹 브라우저였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조건이 많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거 처음 개발하신 분이 10일 만에, 그러니까 열흘 만에 개발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간단하게 만들어진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바스크립트가 처음 개발될 때에 비해서 지금은 웹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웹 브라우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아주 광범위하게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웹브라우저 밖으로 꺼내서 그냥 컴퓨터상에서 실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Node.js예요. 이 Node.js는 사용자 컴퓨터에서도 돌아가고 서버에서도 돌아갑니다. Node.js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 돌린다는 건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를 서버에서 돌릴 수 있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냐면 구글에서 만들어낸 자바스크립트 엔진이었어요. 그 자바스크립트 엔진 이름이 V8입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너무 강력해서 아, 이제는 이 엔진을 사용해서 서버에서 돌려도 되겠다 하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V8 엔진을 이용을 해서 웹 브라우저 밖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Node.js입니다. 그래서 이 Node.js 사이트에 가보면 Node.js를 어떻게 정의해 놓고 있냐면 Node.js는 크롬에 있는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으로 빌드된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란 얘기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다.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뜻입니다. 이 Node.js가 나옴으로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 밖으로 나와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서버를 만들고 API를 만들게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이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Node.js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설치하러 가볼까요?